안녕하세요, 여러분. 혼자서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연습하셨어요? 아직까지 연습 못한 사람 있나? 하셨죠? 롱롱곡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거는요, 훨씬 더 신나고 재밌는 곡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유명한 곡들을 배워볼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옌키도들이에요. 자, 먼저 그러면 Fine Hand Position 한번 쫙 볼까요?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Right Hand, Treble Clef 높은 음자 리프에 붙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쭉 보면 Left Hand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오, 무슨 노시죠? B?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right hand만 신경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준비되셨어요? 쉬워요. 자,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옌키도들. Yankee doodle went to town riding on the pony. Stuck a feather in his cap and called him back hello.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빨리 연습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빨리 해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아, 어땠어요? 많이 헷갈리죠? 그래도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해볼까요? Ready? 1, 2, 3, go. 옌키도들 went to town riding on the pony, stuck a feather in his cap and called it macaroni. Macaroni, 치즈에 묻혀있는 마카로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노래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곡만 연습하세요. 그럼 다음 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요, 유명한 곡 중에 하나예요. Do you know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머핀 알죠? 빵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빵 중에 하나예요. 카스테라처럼 달달하고 소프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컵 같은 데 들어있어요. 컵케이크하고 머핀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머핀맨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요. 이 곡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뉴노트인 G가 나와요. 베이스클랩에서 제일 위에 스페이스에 있는 노시죠? G. 그것만 기억하면은요, 이 곡은 치기 쉬워요. G랑 B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G on the left hand, right hand on C. In slow tempo. Ready? 1, 2, 3, go! G, C. Muffin man, the
어때요?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곡은 그닥 빠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좀 빨리 한번 쳐볼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play! 이렇게 되죠? 자, 다음 음악은요.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이 곡을 배울 거예요. 이 노래는 들어보셨죠? 런던 브리지가 falling down,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요? 처음으로 브릿지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브릿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열렸다 닫혔다를 했대요. 근데 그 시대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리를 봤는데 다리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걸 보고 다리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falling down 그렇게 해서 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됐대요. 자, 그럼 우리는 핸드 포지션 한번 볼까요?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오른손 on D 그리고 왼손은 B, 이윗노, C, 이윗노시죠? 자, 그럼 핸드 포지션은 갔고요.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London Bridge is for C, D, two, left hand. Right hand, left hand, C, D, two, left hand, A, right hand, D, left hand, G, two, three. 이 곡 칠 때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자,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마디 치고 나서 두 번째 마디 left hand, B 하고 나서 C를 right hand으로 쳐요. 그런데 B, C를 right hand으로 치면 안 되죠? Left hand으로 쳐야 돼요. 왜? 베이스 클럽에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right hand으로 치려면은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D, C 하고 나서 D는 right hand으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two, falling down, two, falling down, two.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two. One, two, one, two, one, two, three, four. 잘하셨어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곡 세 가지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 선생님은 다음 주 레슨으로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